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억을 하고 본질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네이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고 살롱 21개를 가지고 있는 원장이잖아요. 저는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네이버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네이버를 했을 때 신규 유입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전 이거 세 가지만 봐요. 그럼 플레이스 순위 1위 된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약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 1위 돼도 예약 안 들어와요. 인기스타일 1등 관련도 수에서 상위로 노출돼도 고객 안 들어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노력에 대한 성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는 살롱을 운영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능성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플레이스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기스타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살롱 성장시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성과 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입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존적이고 굉장히 성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내용 잘 집중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논리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살롱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네이버 리뷰 해야 된다, 네이버 엠페이 해야 된다, 이벤트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왜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정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잘하려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한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만들 거고 그래서 목표가 뭔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그 내 관점과 논리를 이해해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논점을 갖게 가셔야 돼요. 제가 하는 네이버 강의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매출 중심인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시고 내일부터 계속 노력하시면 실제로 반응이 올 수 있는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첫 페이지가 나와요.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제가 크게 오늘 두 파트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네이버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SEO에 관련된 네이버 SEO에 관련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둘 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오류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잘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케팅이라는 걸 좀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케팅 브랜딩이 굉장히 요즘 많이 대두되는 얘기거든요. 브랜딩 마케팅 뭘까라고 얘기하자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려면 첫 번째는 브랜딩이 뭐야, 두 번째는 마케팅이 뭐야. 그럼 이거를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심플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마케팅은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홍보는 마케팅이에요. 브랜딩은요 팬을 확보하는 게 브랜딩이에요. 달라요. 다르고 예전에는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다고 규정해요. 달라요. 마케팅은요 홍보하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소비자한테 잘 노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속성. 내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모레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만큼 지속 가능한 홍보 루트를 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멈추지 않아요. 계속하셔야 돼요. 리뷰 계속하셔야 돼요. SNS 계속하셔야 돼요. 엠페이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을 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했을 때 성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흔하게 우리가 마케팅할 수 있는 루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블로그 이거 세 가지는요 그런 거예요.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성장시키는 필수 영양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성장이라는 걸 얻고 싶습니다. 자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죠? 성장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으로 일어나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도 마케팅 못하죠. 그럼 육체의 성장은 뭐냐? 당연히 성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자, 저희가 20살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계속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무 살 이후에 사람들은 다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무 살 이전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 가다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다. 내가 스무 살 전에 내가 어린 유년기 시절 때 성장을 해오면서 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성장이 멈추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요. 그럼 내가 1차적으로 마케팅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미용인으로서 적절한 성장을 이뤘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마케팅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 이루는 과정이 뭐예요? 첫 번째, 기술적인 성장이 되어 있느냐. 내가 마케팅을 할 만큼 머리에 대한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요. 신입 디자이너들이 마케팅 열심히 해봤자 사실 성과 안 나는 건 왜 그러냐면 부족해요. 인스타에 올린 사진 그리고 네이버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술 정보의 사진 그리고 내가 프로필을 찍었을 때 고객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 거시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부족해요. 그러면 고객은 거기에 매료되지 않아요. 홍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이미지 좀 별론데? 머리 너무 못하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요.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해보셔야 돼요. 자기 객관화. 내가 렌즈를 해. 그럼 렌즈에서 고객들이 나한테 머리를 하고 싶은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되냐. 내가 네이버에 프로필 사진 올릴 거야. 그럼 내가 디자이너로서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케팅 하실 때 뭐 마케팅은 뭐 지속시키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네이버가 있고 인스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아마추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는요. 그 전부터 생각해요. 내가 나라는 컨텐츠, 나라는 디자이너, 나라는 우리 살롱이 홍보를 했을 때 적절한 살롱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죠. 그럼 디자이너로 봤을 땐 기술력과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살롱으로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살롱으로 봤을 때는 고객을 받을 만한 살롱인가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예쁜 카페들 홍보하는 방법으로 아시면 되거든요. 자, 카페를 홍보할 때 맛을 홍보해요? 분위기를 홍보해요? 왜? 맛은 인스타나 블로그로 느낄 수 없거든요. 감정은 안 느껴져요,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스타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 분위기. 어떤 분위기? 인테리어의 느낌. 여긴 의자가 뭐지? 테이블이 뭐지? 컵은 뭘 쓰지? 여기 앉아서 내가 저 야경을 보면 와 너무 분위기 있겠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롱 홍보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매장의 공간의 디자인이 고객한테 노출시켰을 때 호감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홍보를 하신다? 그거는 역효과예요. 무조건 고객을 잃어요. 오히려 기대치를 깎아. 오히려 고객들이 보고 여기는 안 가야겠다. 여기는 가야겠다. 이 사람은 만나고 싶다.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게 오히려 노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진행하시기 전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마켓,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간과 디자인이 충분히 성장되어 있는가 이걸 잘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하시다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에 신입 디자이너 들어오면 제가 인턴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제가 들으라 그래요, 신입 디자이너한테. 왠지 아세요? 머리를 못하거든. 머리를 못하는데 무슨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객 리뷰 사진만 올려. 고객이랑 같이 사진 찍고 리뷰 사진만 올리고 회원 사진 올리지 마. 역효과야. 공부 충분히 하고 머리 충분히 배우고 디자인적으로 네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헤어스타일 홍보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먹혀요. 되게 재밌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성장된 이후에 마케팅을 계속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채널은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있다는 거죠. 자,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떤 공간이에요? 어떤 홍보를 하는 공간이에요? 자,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 홍보를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살롱을 찾을 수 있게끔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 네이버예요. 그래서 찾고 확인하고 예약하고 이 세 가지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이버를 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거든요. 혹시 네이버 플레이스 하세요? 네. 아이디나 혹시 그 매장 알려주실래요? 해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매장을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세 번째는 예약이 불편해요. 그럼 누가 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근데 저희 네이버 등록돼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예약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에 메뉴 등록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라고요? 편하게 찾고, 편하게 확인하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이 홍대에 있는데 홍대 미용실이라고 검색했는데 여러분들 매장이 뜨지 않아. 이유는 뭘까요? 뭔가 잘못됐겠죠. 떠야죠. 그러니까 순위에 상관없이 떠야죠. 어떤 의미냐면 네이버에다가 카이정헤어라고 치면 카이정헤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러면 예시로 들어보자면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다가 카이정헤어 이렇게 치면 저희 브랜드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와주는 것도 네이버 세팅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이거는 다점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메인 홈페이지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검색했을 때 저희 브랜드만 떠요. 그래서 지금 살롱이 만약에 내가 두 개, 세 개 갖고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요, 홈페이지 무조건 만드신 다음에 홈페이지 네이버에 등록하시고 저희 브랜드만 검색했을 때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오면 고객은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불편해지잖아. 그리고 해당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점도 카이정헤어, 공덕점, 연세점, 마포점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이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점이 나오거나, 이 지점이 나왔는데 이 지점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편해지겠죠. 가격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려워지겠죠. 예약도 예약하기 난해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홍보를 잘한다? 이걸 잘 구축하는 거죠. 그럼 인스타는요? 이건 뒤에 다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게 SEO라서. 인스타는요? 인스타는 뭘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스타는? 인스타는 라이브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 근황이 궁금해.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요? 인스타를 들어가서 뭘 눌러요? 스토리를 누르죠. 라이브잖아요. 그쵸? 그럼 피드를 봐요. 피드는 왜 봐요? 피드? 피드는 리스나 이제 게시물을 피드라고 하거든요. 피드는 왜 봐요? 뭔가 얘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럼 피드를 보고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하면 스토리를 봐요. 스토리. 왜? 스토리는 24시간 이내에 삭제되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근황을 볼 수 있죠. 피드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어때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인스타는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토리.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고객을 내가 지금 이렇게 미용을 하고 있다. 계속 노출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피드는 남겼을 때 가치가 없으면 남기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정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피드에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피드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약간 좀 가치가 없는데, 이건 약간 내가 그냥 일일일 인스타 블로그를 해야 돼서 그냥 하는 건데 하시면 고객은 그걸 보고 얘는 가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당연히 정설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 뇌에 논리가 짜여져 있으니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걸 논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의 뇌 속에 프레임이 다 있어요. 각각의 프레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어요. 어디다 쓰는 거죠? 그쵸? 근데 던지는데 쓴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다 뇌 속에 이렇게 프레임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핸드폰을 들까요? 아, 사진 찍으실게요 이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카톡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봤을 땐 어때요? 쟤 또 카톡 보내려고 저런다 이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데스크에 써서 핸드폰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 그 친구가 핸드폰 하는 거 보면 꼴보기 싫으세요? 아니죠. 어떤 친구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쇼핑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보면 꼴보기 싫죠.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우리의 인스타에 들어와서 스토리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의 최근 근황이 궁금한 거고요. 피드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걸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스타를 할 때 우리가 계속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잘 뇌 속에서 프레임화 시켜줘야 돼요. 다 분류해야 돼요. 다 분류해야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만 하고 블로그만 하고 네이버만 하고 뭔가 하나만 선택해서 하고 있다? 반쪽 되는 거예요. 세 개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 뭐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봐요?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더 높은 뭔가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이버 블로그의 역할이 뭐죠? 그냥 고객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는 라이트함이 아니라 딥함이거든요. 블로그에서는 딥을 원해요. 딥. 저도 지금 블로그를 되게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 때문에 블로그를 많이 봐요. 자, 유튜브는요, 제가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찾는데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캡처 뜨는 법, 이렇게 제가 이게 궁금해서 검색을 했어요. 이걸 유튜브로 검색해요. 그럼 영상을 몇 번 봐야 돼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파트만 딱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인스타로 또 보지 않죠. 인스타로 왜 안 봐요? 너무 라이트하고 너무 단순하니까 약간 정보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블로그에 들어가서 블로그 글을 확인하죠. 똑같아요. 고객은 애매한 고객이 아니라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일수록 블로그를 더 많이 봐요. 왜? 왜 더 많이 볼까요? 자, 10,000원짜리 커트 받는 고객과 20,000원짜리 커트 받는 고객과 30,000원짜리 커트 받는 고객은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000원짜리 고객은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머리가. 왜? 그러니까 10,000원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타고난 피부가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나는 로션을 쓰든 안 쓰든 그냥 피부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타고나신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로션을 비싼 걸 쓰나요? 아니죠.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피부에. 피부가 안 좋으면 왜 돈을 써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아시죠? 겨울철에 되면 건조해지고 여름철에 되면 피지가 많이 올라와. 그러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여드름이 심해요. 그럼 돈을 제일 많이 쓰겠죠. 건조하고 지성인 분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여드름 때문에 고생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돈을 많이 쓸 거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가 미용생활 하면서 고객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줄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치가 올라가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안 한다? 그럼 나는 커트비 25,000원을 절대 넘지 못해요. 왜냐면 고객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을 20,000원 정도라고 평가하거든요. 커트비 35,000원, 40,000원 정도 내시는 고객은요, 잘해야 돼요. 이 사람 잘해야 돼. 55,000원 쓰시는 분들은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블로그에 이 사람이 본인 스타일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미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러 오셨을 때 인스타 보고 오셨어요? 블로그 보고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그쵸? 자, 혹시 뭐 전단지나 지나가다 전단지나 뭐 약간 그런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쵸? 콘텐츠 선정을 제가 잘한 거죠. 콘텐츠 선정을. 미용인들이 가장 많이 라이트하게 보는 게 인스타그램이고, 인스타그램은 최대 90초 동안 제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아, 난 이 사람한테 강연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무난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성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성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성장할 수 있어요. 모두 열심히 노력해요. 이렇게 인스타 하잖아요.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댓글을 안 씁니다. 고객도 똑같은 거예요. 고객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쓰면 너네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너네들이 문제점을 느끼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스타로 하시든 블로그로 하시든 그걸 해소를 해야 돼요. 예쁜 모델의 예쁜 헤어스타일 적용해서 누가 봐도 안 어울릴 수가 없는 모델한테 예쁜 머리를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해요? 모델이 참 예쁘네, 남자가 참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고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네, 진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와 뭐야? 이 사람은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같은 걸 뭐야? 이렇게 예뻐졌잖아? 이렇게 잘생겨졌잖아? 이렇게 하셔야 고객은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퍼스널 컨설팅이 뜰 수밖에 없어요. 컨텐츠로 봤을 때. 왜냐면 퍼스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개인화에 따른 단점의 보완과 장점의 부각을 목표로 하는 게 퍼스널 컨설팅이기 때문에, 시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객들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생겨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대부분의 고객들 보면. 왜냐면 이렇게 규정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마케팅 이것도 방향성이라서 되게 중요해서 설명드리면, 요즘 고객들 보면 성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관리를 더 많이 해요. 관리를 더 많이 해요. 자,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패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끼와 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외모보다. 시대 바뀌었어요. 예쁘고 잘생긴 건 이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더라도 옛날에 뭐 김태희, 한가인 이런 정말 전형적인 미인상들이 광고를 다 쓰고 다 갔지만, 지금 뭐 김고은 이런 친구들이 핫하잖아요. 누가 봐도 김태리, 김고은 분위기가 독보적이잖아요.
그 목소리 톤과 분위기 그런 느낌들이 독보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SNS를 하시거나 내가 마케팅을 했을 때 내 비주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예쁘고 잘생긴 것 갖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패션 스타일, 그리고 꾸미는 스타일, 나의 센스 감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 어필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되게 중요해지는 파트인 거죠. 그러면 마케팅으로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육체와 정신의 성장이 온전히 일어나는지 체크하시고 그랬을 때 지속 가능했을 때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어떤 파트에서 작동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되고 애매하고 불편한 고객들을 예쁘고 잘생기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정설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케팅 계속 하시면서 저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